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필기 합격하시고 이제 실기를 준비하신 분들, 실기, 2차 실기를 공부할 때 합격을 위한, 그죠? 필수 전략 설명회. 그 설명회를 갖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기 과목별 검정 방법. 자, 우리가 2차 실기 그 공부할 범위는 뭐냐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공통적으로 문제 출제 범위가 첫 번째가 단답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과목은 뭐로 필기처럼 딱딱 무슨 과목이다 무슨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편의상 구분하면 단답 부분. 단답에는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이 포함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변설비란 게 있어요. 수변설비. 이것도 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퀀스 및 PLC 제어. 그래서 크게 실기를 갖다 크게 세 과목으로 나누면 단답 과목, 그다음에 수변륜 설비, 그다음에 시퀀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실기 공부 범위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검정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100% 주관식 문제예요. 1차 필기할 때는 100% 객관식 문제였죠. 2차 실기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실기가 1차 필기보다 좀더 어렵다고 볼수 있죠, 시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목 구분 없이 2차 필기할 때는 회로이론도 과락 40점 넘어서 60점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과목별 그 점수, 그 과락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2차 실기는 과목 구분이 없어요. 아까 제가 구분한 거는 단답, 수변전, 시퀀스는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에 따라서 편의상 구분한 거지, 1차, 2차 실기는요, 과목 구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과목 구분 없이 총점 6점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단답, 아까 내가 분류했던 단답 그 내용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느냐. 우리가 실기 그 시험 볼 때마다 총 문제 문항 수가요, 한 18문제 정도 나와요. 한 17문제, 18문제. 많을 땐 19문제 정도. 그러니까 20문제가 채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한 18문제 중에서 단답이 13문제에서 15문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18문제 정도에서 작게는 13문제, 많게는 15문제 나오면 거의 대다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비중이 70에서 75%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수변 설비. 자, 수변 설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되느냐?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좀 많게 나오면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출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퀀스 및 PLC 제어는요. 이거는 역시 한 문제, 두 문제. 근데 이거는 한10% 정도 되기 때문에 수변에서도 더 작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봤더니 실기 2차 실기 문제 문항 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단답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실기 공부할 때는 단답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답 부분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돼. 단답 부분의 출제 비율이 단답도 좀 작게 좀 나눠보면요. 단답 과목에서도 전력 설비가 있어요. 전력 설비는 전원 배우고, 부하 배우고, 발전기 배우고, 계측기 배운 건데, 단답, 이첫 번째 전력 설비에서, 아까 단답에서 몇 문제 출제했죠? 13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 그 중에서 전력 설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네. 10에서 20%, 12문제 정도. 그럼 우리가 실기 18문제에서 이 전력 설비 쪽이 10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거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블 스펙. 근데 단답 부분에서 테이블 스펙은 적게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얘가 5에서 1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 이것도 한 문제야. 5%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도면. 이것도 역시 한 문제야. 이것도 불과 차지하는 게 5%예요. 그러면 단답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둘게 뭐냐면 전력 설비 쪽. 이게 제일 양도 많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을 좀 염두에 유념해서 보시고요. 공부할 때. 자, 그러면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절대적인 학습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전력공학, 전기기, 설비 기준에 관련 있는 그런 단답 과목, 그죠? 아까 전력 설비라고 했잖아요. 조명, 예비전 설비, 계측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이쪽 부분이에요. 아까 전력 설비 쪽. 여기다가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투자하고,
또 약간 시간을 갖다가 좀 나눠서 조명, 예비전원 설비, 계측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 둘,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은 시간 투자를 적게 해야죠. 감리도 최소한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이라서 다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그 시간에 맞출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변 설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아까 수변 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문제가. 수변 설비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왔잖아요. 단답보다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변 설비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근데 수변 설비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단답 그 내용, 단답 내용에 전력 설비 및 계측기에 관련된 게 수변 설비 연관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변 설비도 먼저 공부하고 단답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답을 공부한 다음에 수변 설비 갖다 공부해야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니까 단답 내용이 수변 설비에 또 추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변 설비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변 설비가 문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에서 또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수변 설비에서 문제를 못 풀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불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변 설비 각종 심벌기호, 도면 심벌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심벌기호 익숙해지고 또 결선도 완성 것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수변 설비에 공부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변 설비 문제 중에서 아주 특수한 형태 문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형태 문제 유형은 시간을 최소화하라. 그죠? 안풀 건,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다 시간 집중도를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견성 피해시 제어는, 식견성 피해시 제어는 문제가 가장 적게 나오죠, 비중이. 그러면 식견성 피해시 제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숙지하자 이거지. 학습하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실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느냐 거기에 익숙해져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 문제 시간 투자를 역시 최소화하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기간 커리큘럼.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실기 내용 정규 과정에서 제가 수업해 준 내용이 실기는 제가 전범위에 수업해줘요.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수변 설비, 식견 설비가 수업 내용에 포함되는 거고, 자, 이거 갖다가 제 수업 통해서 충분히 학습 익히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전 과정, 최근 9개년 초 기출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해설해 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실기는요,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 문제, 관련 기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기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득점 과정은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도 최근에 기출 문제, 2023년도부터 해서 거꾸로 해서 9개년 했으면,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좀더 실기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이전의 문제들, 2013년 이전 문제. 근데 이거는 아마 수업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습하시고, 그다가 혹시 막히는 한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질의응답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질문 통해서. 자, 실기 과정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절하게 제가 설명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열심히만 공부하시면 2차 실기도 그렇게 못할 공부는 아니에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2차 실기 과목, 그죠? 실기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갖다가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